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볼 곳은 경북 염양군의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염양군 숲이면 죽파리에 위치한 숲으로 산림청에서 국유림 명품 숲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염양 자작나무 숲은 199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숲을 가득 메울 정도의 넓이로 대나무처럼 빼곡히 산기슭에 들어서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높이 1017m의 건마산에 조성되어 있는데 차로 접근을 할 수 없고 도보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장파경로당을 지나 넓은 공터에 조성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부터 자작나무 숲까지는 대략 5km의 거리가 됩니다. 왕복 10km의 산책을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만 숲을 지나는 길이다 보니 아주 멀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거리입니다. 숲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라기보다는 살짝 경사가 있는 정도의 산길입니다. 숲이 울창해서 관리사무소를 지나고부터는 오롯이 새소리와 바람소리, 물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려옵니다. 자작나무는 껍질이 하얗고 잎은 푸르러 싱그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백화피라고도 부르는데 한약의 약재로도 사용한답니다. 자작나무를 태울 때 나무 껍질의 기름 성분으로 인해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숲속에는 산책로가 잘 다듬어져 있어서 숲길만 따라 걸어가면 자작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품 자작나무 숲으로 한여름에도 눈이 내린 듯 새하얀 나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깊은 산지 지역인 염양군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최적화된 숲이 아닐까 싶네요. 바스락거리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자작나무 숲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